안녕하세요, 파파떡입니다. 오늘 피카츄 컵라면을 한번 해보해 보겠는데요. 제가 남대문에서 2,500원, 하나에 2,500원 주고 산 피카츄 컵라면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제 손바닥 반만한데요. 저희 아이들이 간단한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한번 컵라면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뜯으세요. 각자의 컵라면을. 자, 뜯고 있어요. 아빠 도와줄까요? 자, 이렇게 밑에 눌러서 돌려서 돌려서. 까먹었어. 자, 이게 그 악몽을 꾸는 친구의 그 꿈을 없애주는 친구인데 이름은 모르겠네요. 이 루카리오, 이 피카츄. 아, 까먹었습니다. 어제 봤는데. 그죠?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열면. 오!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? 아니, 내 거는 갈아졌어. 이게, 얘 뜯으면은 반대니 각자 모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뭐죠? 이거? 한번 뜯어볼까요? 나도 뜯어봐야지. 이거 자, 스티커. 그러면, 와, 이거 스티커가 들어있는데, 이 친구 누구죠? 이 친구 이름 모르겠습니다. 나도. 그죠?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껍질을 다 까면은 나중에 컵라면 할때안 좋겠죠. 반만 뜯어주세요. 자, 뭐가 나왔습니까? 나도 뜯어줘. 잠깐만. 아직 몰라. 이게 내 거야? 형거 뜯어봐. 이거요. 자, 불가사리 같은 거 나왔어. 이렇게 스티커가 두 개가 났습니다. 역시 피카츄 스티커 같은 건 나오질 않네요. 자, 한번 물을 부어서 3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서 또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내가 열고 자, 물을 붓고 3분이 지났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오, 귀여운 피카츄. 고명 같은 게 있고요. 자, 한번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는 뿌려져 있어서 따로 안 뿌리셔도 되고요.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뜨거우니까 그릇에 옮겨 담아서 한번 맛이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옥수수도 들어있네요. 자, 어린이 라면이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? 자, 한번 시켜줄게요. 나 이거 좀 너무 좋아. 자, 해보세요. 아, 맛이 엄마 나도 어때요? 맛있어. 네, 맛있다고 하네요. 하나도 안 매운 피카츄 라면. 남대문에서 제가 2,500원에 샀는데요. 인터넷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